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은 8월 중순이 이제 넘었습니다. 8월 16일인데 요즘 조지아가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염입니다. 연일 거의 뭐 낮 기온이 체감 온도가 40도에 가깝습니다. 뭐 37도 뭐 38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37도, 38도 이 정도 일기예보상 나오는 거는 거의 40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아 처음에는 지금쯤은 사실은 기온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기후가 아주 폭염에 아주 강하게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조지아는 열대야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25도 미만으로 다 떨어져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냉방시설 필요 없이 새벽에는 서늘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늘에 들어가면 또 다행히도 시원합니다. 그래도 요즘 더위가 오전서부터 지금 9시 정도 됐는데 벌써 21도니까 오늘도 거의 한 뭐 38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코로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가는 육로 국경이 9월 1일 개방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다른 뭐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모두 다 함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1일 투어가 있어서 직접 드라이빙 가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교, 티빌리시 근교인 주바리하고 무추케타, 그리고 이제 올드 티빌리시 시티 투어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분들은 조지아 주변국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사실 뭐 최근에 들어서 주변국들에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오시는데 개인 여행도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여행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직접 가이드를 하든지 드라이빙 가이드를 하든지 또는 뭐 저희 한국인 가이드가 드라이빙 가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일단은 물론 한국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비용이 물론 현지인이라든지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근데 주변국에 오셔서 혹시 이제 호텔이라든지 또 이런 데를 예약하시게 되면 할인을 저희가 해줍니다. 할인가로 저희가 가이드비하고 차량비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호텔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장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본인이 호텔을 직접 예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카지백이라든지 티빌리시라든지 이런 호텔을 예약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10% 이상 할인된 가격을 여행사 가격으로 호텔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가이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 데서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뭐 두세 분이 온다든지 뭐 네 분 미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호텔까지 예약을 해드리고 식사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직접 드시는 거를 하고요. 주문은 저희가 다 또 가이드들이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호텔 선정, 그리고 차량, 그리고 가이드, 그리고 레스토랑, 그리고 메뉴 이런 게 다 풀 패키지로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비랑이 있지만 한국어를 하는 가이드와 함께 할 때 똑같은 지역을 방문해도 느끼는 또 받아들이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틀립니다. 여기 조지아에 한 4번 이상 사진 촬영을 했던 분이 계신데 본인이 계속 혼자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와서 이번에는 제가 좀 가이드 투어를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이드 투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사진 찍은 게 다 헛찍은 것 같다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찍다 보니까 영혼 없는 사진만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가이드 사장님하고 가이드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여러 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이드 그것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선정과 메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짜서 못 먹는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지아는 여름에 되면 음식이 많이 짜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레스토랑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늘 가서 직접 먹어보고 또 현지인들 특히 조지아 사람들이 가는 레스토랑들은 음식이 많이 짭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레스토랑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음식이라든지 또 위생이라든지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팀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조지아 여행 상품 중에 보면은 무슨 농가를 가는 상품들이 있고 이러던데요. 사실 그런 데 가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의 문제도 있고 위생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엄선된 레스토랑들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야지 괜히 혹시 한 분이라도 음식 잘못 먹고 탈이 난다 그러면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위생 상태가 좋고 이런 식당들을 찾아 다녀야지 이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그렇습니다. 조지아도 레스토랑을 하려면 법률적인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위생 상태라든지 주방에 이런 거를 철저하게 따지는데 그래도 외곽에 허르만데라든지 시골이라든지 또는 티빌리시에서도 주로 현지인들이 가는 허름한 식당과 저희가 이용하는 식당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하고 저희하고 음식을 대하는 게 틀리거든요. 현지인들이야 뭐 늘 먹던 습관이 있고 저희야 외국인이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왕이면 엄선된 그리고 깨끗한 그런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투어 하시는 분은 렌트카 빌려서 직접 운전하셔서 카즈베기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일정을 저하고 함께 하시는 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 렌트카를 렌트하시면 그 반납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체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차에 키스가 있는지 여부 이런 거 다 사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렌트하실 때 사진 다 찍어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지 미리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벌금도 다 체크합니다. 벌금 티빌리시 같은 경우엔 불법 주차 단속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불법 여부 있는지 혹시 차가 파손된지 여부 이거 파손된지 여부에 따라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셉니다. 지금 이제 앞에 렌트하신 분은 지금 저 액센트 조차를 렌트하셨었는데요. 반납하실 때 처음에 기름이 다 풀로 차져 있는데 기름을 다 안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원하고 같이 가서 기름을 다시 채워놓고 반납합니다. 여기는 제가 뭐 특별히 거래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난지코라는 데를 말씀하셔서 거기가 많은 티빌리시 렌트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여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 소속이라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렌트해서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바툼이라든지 부타이시라든지 이런 데도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아르메니아까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내면 내가 아르메니아로 끌고 가서 아르메니아에서도 반납할 수 있고 또 티빌리시로 와서 티빌리시에서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르메니아라든지 또는 티빌리시에서 아르메니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아예 택시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분 차량 기름 넣고 반납 이후에 같이 주바리하고 무추케타로 시티 투어 예정입니다.
제가 카즈베기 룸스 호텔을 예약해 드렸고, 그리고 티빌리시 호텔 2박을 예약을 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잡으셨던 것보다 룸스 호텔의 경우는 약 한 50불 이상 할인을 받은 금액으로 해 드렸고, 티빌리시의 경우는 당초 아주 좀 열악한 호텔이었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린 대로 해서 대략 거기서도 약 한 70불 이상, 호텔 수준은 더 좋고, 그래서 일일 차량하고 가이드를 이용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150불 가까이 세이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에게서 가이드하고 차량 해서 이분들이 추가로 부담한 거는 호텔 할인이 되면서 뭐 대략 100불 정도 내외 좀 추가됐습니다. 유리대야 뭐 어차피 어느 차량이든지 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주유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 완전히 길이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에 길이 조지아 특히 이 여름에 도로 공사를 많이 하는데 다 막아버리고 이래서 길들 자체가 상당히 지금